그렇다면 어떤 어류콜라겐을 먹어야 할까요? 맛있는 어류콜라겐. 아니 어류콜라겐도 또 골라야 되나? 어떤 어류콜라겐이요? 그런 게 있어요? 네,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흡수율이에요. 흡수율. 아~ 네,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을 드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걸 먹으면 되겠죠. 네. 근데 어류콜라겐의 효소 처리를 해서 정말 작게 만든 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도 부르거든요. 아~ 이게, 저분자. 네, 머리카락 있잖아요. 네. 머리카락 지름에 12만 5천 분의 1이래요. 아니 말도 안 돼.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이거 잘 안 이거에 15만 분의 1이요? 12만 5천 분의 1. 와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? 그게 가능해요?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? 네. 최원정 씨가 드신 거는요 더 작아요. 아. 이거는 와.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. 크기가 173 달톤인데 아까 12만 5천 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는 15만 4천 분의 1이래요. 그리고 구조도 네, 피부 콜라겐이랑 비슷해서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. 모르겠다.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콜라겐이 이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게 느낀 게 그래도 누가 권해줬어요. 이 콜라겐 먹으라는데 그때는 별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제가 먹는 콜라겐은 정말 제가 느껴요. 피부로 느끼니까 아 그게 그 다른 콜라겐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았네요.